그렇다면 이해관계에 놓인 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서울 시내 타 자치구의 개폐까지 강현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 지난달부터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과 달리 주말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돼 편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는 일요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일요일 날 쉬는 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사러 오기도 좀 그렇고 평일은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 평일보다는 일요일이 저희가 이용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쇼핑할 수 있으니까 일요일에 그만 마트를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야채나 과일은 보고 사는 게 좋으니까요. 그 마트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월요일날은 대체적으로 학원을 많이 가니까 여기를 많이 안 오게 되는데 일요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어떨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손님들이 대형마트에 몰릴까 우려하는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판매 품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제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주위에는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시장들의 골목형 서민이 숨쉬는 시장이 지금 상권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제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항상 나와서 하는데 의무 휴일 있는 때랑 없는 때랑 그렇게 매상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시장 손님과 마트 손님과는 벌써 이제 그게 벌어진 것 같아요. 손님 갭이. 그래가지고 굳이 의무 휴업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전통시장도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마트도 중요하고 거기 대형마트도 중요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 대형마트도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전날이라 이런 때도. 이거 이제 옛날 상권을 또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제재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요즘은 너무 대형들이 요만 조그만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 서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 서울 시내 대다수의 자치구는 이런 규제 변화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성동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광진구와 노원구, 강서구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노동자 반대 등을 우려하며 평일 전환을 쉽사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선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평일 전환 내용을 담은 유통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과 여부에 따라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